오늘 준비한 그림책 내가 함께 있을게는 죽음과 관련된 그림책이니 원치 않으시는 분은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힐링 열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음을 고려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힐링 열차 출발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을 때마다 울컥해서 걱정이 되는 그림책이고, 대화 형식의 그림책이어서 제가 오리, 죽음, 그리고 나레이션 1인 3역을 계속해야 돼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등장인물의 말을 구호로 표현함에 있어 불필요해진 문장을 제거하여 그림책의 글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리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와,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그럼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그동안 쭉 나는 네 곁에 있었어. 만일을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래. 독감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럼 지금이 그런 때니? 그래서 걱정해 주는 거야? 사고가 날까봐 걱정해 주는 것은 삶이야. 삶은 감기라든가, 너희 오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걱정하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게, 여우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오리는 그건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음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만 아니라면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친구였어요. 우리 연못에 갈까? 죽음은 겁을 냈습니다. 잠시 후 죽음은 자맥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 난이 축축한 곳에서 나가야겠어. 추워? 내가 따뜻하게 해줄까? 아무도 죽음에게 그런 제안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오리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오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리는 죽음의 옆구리를 툭 치며 큰 소리로 기뻐했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죽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기쁘다. 죽음이 기지개를 켜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그럼 난 늦잠을 잘수 없었을 거야. 퍽 쌀쌀 맞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곧 다시 제잘됐습니다. 다른 오리들이 그랬어. 죽으면 천사가 되어 구름에 앉아 땅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너희들은 어쨌건 날개가 있잖아. 땅속 저 밑에는 나쁜 오리를 불러 굽는 지옥이도 있다고도 했어. 너희 오리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랐군. 하지만 누가 알겠어? 그럼 너도 모르는구나. 오리가 깨깨댔습니다. 죽음은 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뭘 할까? 오늘은 연못에 가지 말고 뭔가 정말 신나는 일을 해보자. 죽음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볼까? 저 아래 연못이 보였습니다. 연못은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렇겠구나. 연못 혼자 외로이 나도 없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이따금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죽으면 연못도 없어져. 적어도 너에게는 그래.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 정도야 알지. 네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된다. 그렇다면 안쓰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네. 만약에... 그래, 만약 네가 죽으면 죽음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자. 나무 위에 있으니 괴상한 생각만 든다. 한 주 한 주 흐를수록 둘이 연못에 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딘가 풀 속에 앉아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늘한 바람이 깃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문득 추위를 느꼈습니다. 추워. 나를 좀 따뜻하게 해줄래? 보드라운 눈이 하늘에서 나풀나풀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은 우리를 말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죽음은 까칫까칫 일어난 오리의 깃털을 쓰다듬어 매끄럽게 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강으로 우리를 안고 갔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조심스레 물 위에 띄웠고 살짝 밀었습니다. 죽음은 오랫동안 떠내려가는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음은 조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독일 작가 볼프 에를 브루가 2007년 출판한 그림책입니다. 불로불사는 존재하지 않기에 모든 생명은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톰 앵크스, 리오넬 메시, 김정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죽음을 하나의 아젠다로 고려하는 편입니다. 지금 나의 의사결정이 내 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나의 의사결정으로 내 장례식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까? 사람들이 오기는 할까? 지금 나의 의사결정으로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기억해 줄까? 지금 나의 의사결정으로 내 비석에는 어떤 글귀들이 적히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내가 원하는 대답에 가까울 수 있는 결정을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줄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힐링 열차와 함께 생각 많고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기분의 구치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충분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기억만을 간직한 채 다음에 여러분을 태울 열차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장 버니바였습니다. 아직 기관지염이 낫지 않아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림책을 읽으며 정말 많이 다시 운행했습니다. 중간에 울기도 하고 목 때문에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